제가 굉장히 좀 그 사실 엉뚱하기로 좀 유명하잖아요. 아, 이상한 버릇. 홀수에 네. 또 집착을 한대. 홀수. 어. 물을 마시거나 무언가를 끝낼 때 물도 세 모금. 아, 뭔지 알아. 다섯 모금. 아, 홀수로 마시시는구나. 네, 그게 그러니까 꼴깍꼴깍을 세 번만 해야지 뭔가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요. 소주 한 병도 일곱 잔이거든요. 어,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귤 하나 딱 까면 소주 한 잔, 한 병 딱 되잖아요. 귤에다 소주 줬어요? 귤이 일곱 조각이에요, 정확하게 까면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원래 몰랐나? 옛날에... 아, 나 귤이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일곱 조각인지 몰랐어요. 모든 귤은 일곱 조각인데? 거의 일곱 조각이어서 소주 한 병에 귤 하나 딱 이렇게. 오, 일곱 한 잔에 하나씩? 네, 한 잔에 그렇게 드세요? 예전에 대학교 때 그렇게 먹었어요. 아, 소주 한 병에 귤 하나를. 그러니까 자기만의 징크스 같은 것도 있나요? 어, 징크스 있어요. 똥차 요새는 없는데. 아, 똥차 왜 없어? 똥차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. 아, 뭐라 그러죠? 뭐, 죄송해요. 뭐라 그러죠? 그저 분뇨수가 차. 예. 분뇨수가 차. 우리 어렸을 때 뭐 똥차라고도 많이 먹었으니까. 그거 보면 이제 좀 재수 좋다는 말 때문에. 네, 진짜. 하지만 잉크를 꼭 해야 돼요. 왜? 뭐라고요? 윙크를 한다고요? 이렇게, 네. 왜요? 그러면 더 이제 배가 된대. 목이 온다? 네. 아, 진짜. 아저씨랑 마주쳐서 눈 마주치고 잉크하면 더. 네 배, 다섯 배. 야, 그 아저씨는 아, 그 아저씨는 그만. 야, 이런 게 있어요? 아니, 그런 말 어릴 때 그런 차를 세 번 보면 뭐 운이 좋다. 아, 그런 말이 없지. 근데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도. 근데 차가 지나가. 네. 아니, 이거 아저씨가 사람 고백하겠어요. 100여 미터 지나갈 때 위에 그 기차 지나가잖아요. 저 소원 빌어요. 그때 그 기차가 지나갈 때 그 밑에를 지나가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. 저 아직도 소원 빌어요. 그래요? 네. 뭐? 지나간다 치면 밟아요. 그러니까 아, 지나가요? 다리 위에 기차가 지나간다 치면 운전할 때 지나가야 돼. 밟아요. 그럼 어떤 소원 빌어? 어떤 소원? 저기 보니까 전소민 씨가 미신, 징크스. 네? 선원 지나갈 때 숨 참죠? 어? 네. 왜? 터널 지나갈 때 터널 아, 숨을 왜 참아? 트러럭과 동시에 숨을 참고 공기가 안 좋아. 그리고 지나오잖아요. 아.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. 와, 그러면 그 기차 지나가면서 앞에 분뇨차 있으면 난리 나겠네. 네. 예? 아니 위에 기차 지나가면 완전 콜라보. 그래서 잘된 게 있어요? 저 운기자 됐잖아요. 오, 어. 네. 똥차 봐서 똥차 모아서 배우고 된 거예요? 네, 초등학교 때부터. 항상 지하철 뭐 그러니까 기차 지나갈 때도 소원 빌고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.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. 똥차 보고도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. 속으로 빌면서. 그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. 그러면은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저 전소민 씨한테 가장 큰 소원 있으면은 한번 그 차들이 모여 있는 곳에. 아, 주차장이 차가 그렇다. 예, 잡아주시겠어. 아니 진짜. KBS.